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적게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 이제 물은 틈틈이 많이 마셔라. 무슨 하루에 1리터인가 2리터를 마시면 좋다. 예. 언제,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언제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자기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그죠? 언제라는 거는 정확하게 못 그래서 인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도 마시는 것도 사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2리터 마셔라.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한 모금씩 한 시간 네. 한 모금씩 재서 마셔. 절대 그러면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마시는 우리가 목적을 갖다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물을 마시는 거는 조금씩 자주 꾸준하게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갖다가 꾸준하게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은 이 소변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아. 소변량이 일정하게 나와서 3시간에 한 번씩 한 400cc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네. 물 마시는 요령이거든요. 네. 또 하나 의사들 중에서도 그렇고 보통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자라. 그럼 건강에 좋다. 네. 절대 저 아니.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밤에 물을 마시면 우리 그 콩팥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지 돼요. 근데 쉬는 게 아. 활동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양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자거나 뭐를 저녁에 먹고 자면 네. 신장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 노폐물이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오줌도 배출을 해야 되고 네. 신장도 못 쉬기 때문에 신장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력 시간을 기회를 갖다가 뺏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가 밤에 소변이 자꾸 만들어지면 이 야간 빈뇨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네. 자다가 깹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가느라고 이게 습관이 되면 사실은 본인은 뭐 밤에 두세 번 깨서 가는 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네. 이 밤에 자꾸 자다가 깨게 되면 숙면을 못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함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질이 떨어지면 네. 우리 몸에 있는 이 사람 몸을 갖다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거의 대부분이 밤에 만들어집니다. 숙면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고 네. 잠을 못 자면 남성 호르몬들이 줄게 되면 결국은 노화와 갱년기가 빨리 촉진되고 결국은 예. 수면까지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본인은 화장실 가는 걸 불편하지 않는데 밤에 네. 낮에 항상 피곤해 있어요. 이유 없는 피곤함이 있을 때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 낮에는 조금씩 자주 꾸준하게 마시고 주무시기 적어도 3시간 이내에는 3시간씩이나 드시는 예.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겨울철에 좀 건조해지고 그러면 물을 조금 마셔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 아예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네. 따끈한 물로 입만 그냥 헹궈서 뱉어버리면 그런 이제 갈증이랑 입마름이 좀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령이고 어떤 지식이 옳고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좀 알 수 있게 이제 해드리는 그냥 방법이 그냥 저는 자기 전에 그냥 한 반 컵 정도 이렇게 뭐 컵이 크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마시고 자거든요. 습관적으로. 아, 그 고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유를 알고 이해를 해야지 네.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이 책이 오줌과 성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줌과 성 인문학을 네. 만나다. 아. 그 이제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클리즈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양계장을 찾았는데 양계장을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수탉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 암탉하고 이렇게 교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이 와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감탄을 하니까 이 쿨리지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양계장 주인을 불러가지고 저 수탉이 같은 암탉하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암탉하고 하느냐 같은 암탉을 붙여주면 교미를 안 한대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교미를 하는데 다 다른 암탉하고 하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남성이 항상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더 성적 자극을 받고 네. 그 쾌감을 상승하는 효과를 갖다가 이 쿨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탉 효과 또는 이제 쿨리지 효과라는 의학적 용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남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어떻게 돼? 맛이 없어지고 네. 재밌는 것도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일종의 그 심리적인 그 네. 피로도에 있어서 나타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쾌감을 얻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심적 피로가 누적이 돼서 도파민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쾌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흔히 이제 남녀 간의 그 사랑에도 호르몬들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랑을 하게 돼서 우리가 그 행복감을 느끼고 또 성생활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게 그 페네메틸아민이라는 호르몬하고 노아에프네프린, 그리고 뭐 보통 잘 알고 있는 엔돌피린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호르몬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한 2년 정도 이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다 보면 그 호르몬 분비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아, 2년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사실은 더 짧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요? 그 시기 이후를 사실 다소 좀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권태기라고 부르는데. 아. 그러면 2년 지나면 이혼을 다 해야 되느냐, 서로 다 헤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또 새로운 적응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인체감이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사효과, 영어로는 이제 퀴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또 다른 자극 또는 또 다른 노력에 의해서 유사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도파민이나 그런 호르몬들 대신에 옥시토신이라는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대체를 해주거든요. 아. 자,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네네. 섹스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이제 어떤 일정하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여자 말고요. 그 섹스를 하는 상황에서. 아, 글쎄, 뭐 금방 안 떠오르네요. 여기 왜 이러지? 대부분 이제 부부라 그러면 침실. 아,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다 잠든 밤 시간. 예. 그 다음에 불 끄고 하는 깜깜함. 네. 뭐, 요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탁효과나 이 호르몬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섹스는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네. 아, 물론 이제 뭐 남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 소파에서도. 뭐 소파나 그러는데 소파 그 다음에 부엌 그리고 불도 좀 켜놓고 그러니까 아까 그 시간도 그 이미지나 아직.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그 이 연상되는 게 그렇게 고정관념인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하나씩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서 바꾸는데 그게 혼자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저기 9시 뉴스를 보다가 남편이 이렇게 조금 이제 성적으로 접근하면 부인이 이게 뭐 무슨 짓이야 넘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수탁 효과나 호르몬 고갈로 인한 사랑의 유효 기간은 사실은 이제 부부들끼리 서로 같이 함께 노력을 그러면 그 한 1년 반, 2년이 그 10년, 20년, 50년 뭐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렇게 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50년 동안 신혼 때처럼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 노력을 안 하면 말 그대로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거죠. 이 사실 이제 오줌과 성 그러면 이제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사실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은 누구나 그 소변을 갖다가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의 제목이 여기 있다시피 예.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 근데 이거 누가 지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여기 있는 한 꼭지의 제목인데. 예. 아, 제목이 책을, 하도 이게 이게 예. 예, 이 책을 이색적이어서 출판사 그 대표님이 아마 가스의 출판사 그렇죠. 대표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안을 냈더니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소변의 마무리를 의미를 하는 그 단어인데 사실은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책인 줄 알았대요. 남자는 닦고 그래서 그거고 그래서 두 번째 책 제가 이제 그 오줌가성 인문학을 만나다를 책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이제 첫 번째 칼럼집하고 이어서 네. 연관이 되게 남자는 서고 여자는 안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아, 그럼 이거하고 딱 커플 그렇죠. 같은 느낌이 딱 맞춰서 느낌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그러면 소변 얘기로만 가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정확하게 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다. 사실 두 번째 책은 그럼 좀 더 적나라하게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줌과 성인데 처음에는 오줌과 섹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줌과 섹스 인문학을 만나자 그러고 가서 처음에 그게 정하고 디자인하고 이러다가 우연히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금지어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 이제 성인 인증을 받아야지 이게 결과. 아니 책 제목에도요?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섹스를 이제 성으로 바꾸고 네. 성을 의미하는 한자를 옆에 이렇게 같이 병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이 외국에 계신 독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이 오줌과 성 이거를 영어로 그냥 교수님께서 한마디 그냥 무슨 이렇게 해주신다면 영어로 표현하신다면 일단 재밌는 이야기니까 제목을. 영어로 제목을 바꾸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Funny Story of Urine and Sex 아 Funny Story 예, of 예, 예. Urine and Sex 그러면 아. 오줌과 성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타이틀 제목을 이제 그렇게도 그래서 아, 사실 예. 이제 이 오줌과 섹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 사실 이제 오줌이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제 오줌이라는 단어를 듣더니 옆에 와서 작가가요 교수님 뭐 소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줌이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오줌이라는 얘기 자체 하는 것도 아직도 창피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게 비뇨기과 오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오줌과 섹스라는 게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한 네. 부분이고 이제 제 비뇨기과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네. 그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우연히 DSLR 사진기가 하나 싸구려를 구입을 해갖고 이제 네. 사진을 취미로 해서 찍고 다니는데 좀 게으르고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일상 사진을 찍었어요. 주변 네. 길거리 사진 찍고 그래서 뭐 나름 스트릿 포토라고 빡빡 우기고 다녔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서울 근교에 5일장에 가서 이제 시장에 자판들 사진, 사람들 사진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 자판에 여성들 속옷을 막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제 저기 색깔도 나름 이렇게 울긋불긋 이쁘고 이렇게 패턴도 있고 일정한 패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굉장히 비판받았습니다. 뭘 이런 사진을 올리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리긴 했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누구나 보라고 벌려놓고 파는 거는 괜찮고 예. 사진은 안 되고 그것도 사진도 아. 잘 찍었어요. 나름 찍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속옷을 누구나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입으셨죠. 근데 의식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속옷 네, 그렇습니다. 입는다는 게 의식을 못하고 평상시는 생기지만 속옷을 안 입거나 또는 속옷에 어떤 이제 그 뭐가 묻거나 네.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네, 네.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속옷이라는 게 이 패션의 기본은 속옷에서 시작을 하고 아,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속옷이 이제 골반을 갖다가 보호를 해줌으로써 특히 이제 비뇨기과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 마찬가지로 속옷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오줌과 성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였으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성은 사실 이 섹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족 번식입니다. 네.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강하고 훌륭한 이 후손을 더 많이 퍼뜨리는 게 생명체들의 그 기본적인 본능이고 그거의 수단이 섹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학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섹스가 그런 종족 번식 수단 외에도 쾌감을 이렇게 얻는 도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그 배려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돼 있었다는 게 결국은 우리 일상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속옷이 속옷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속옷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이쁜 거 조금 편한 거 사서 입지만 네. 속옷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뭐 기저귀를 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입지 않았었고 교쟁이 말고 속옷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우리 동양에서 시작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일 것 같은데요. 그 속옷이 삼각 팬티가 예. 또는 사각 팬티가 예.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은지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이제 그런 호기심들을 갖다가 해소해 나가면서 예예. 사실 이제 비뇨기과 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책에서도 제가 좀 풀었습니다. 예. 그 특히 삼각 팬티 남성용 삼각 팬티는 네. 일본에서 저기 어떤 저기 할머니가 손자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도 뒤지고 네. 그리고 속옷 재료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거기 비뇨기과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그냥 팁 차원에서 각국의 어떤 그 이 성문화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볼 수가 있지요. 이 책 속에서. 아,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성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 각국에 이제 이렇게 학회에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실 때 네, 그런 건 있는데 사실은 예, 혹시나 해서 이제, 이게 성 문화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쾌감 위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여권이 많이 신장이 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남성용 비아그라를 비롯한 발기부활제는 수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왜 네. 여성용은 안 나오냐고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서명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여성용 그 이게 성 약제가 나왔는데 그건 발기유발제는 아니고 여성한테 네. 발기시키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발기유발제는 아니고 이 뇌 자극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약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성들의 성은 남성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조금 미미한 아, 네. 보편화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요 태국 얘기는 나중에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제 이 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주일에 몇 회 또는 뭐 몇 분을 해야지 정상이다 이런 기준은 없고 단지 이제 그 이 특히 남성들은 이 음경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뭐가 몇 센치 이상이 되면 외서 음경으로 취급하고 과연 그러면 여성들은 크기가 클수록 더 좋아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풀어서 넣어놓은 거죠. 실제로 네. 이제 성적인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고 결국은 여성들은 이 뇌로 먼저 성을 하고 가슴으로 만족을 하고 남성들은 이 음경 말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뇌에서 마지막 만족감을 요런 이제 사실은 어떤 이 섹스의 이 흐름은 네. 서양이나 남성, 저기 동양이나 다 큰 차이는. 예. 예. 그리고 이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책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요거를...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 이게 이제 태국어판이거든요. 타이 에디션인데 이게 글자가 여러분 좀 낯설죠?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예, 여기 이제 이 여성 그 이미지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남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 언어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 이거요 제가 이제 태국어판으로 그, 나왔는데 예, 우연히 방콕을 가가지고 예. 그 태국 교수한테 이 책을 보여주면서 예. 이게 뭐라고 적혔냐 그랬더니 똑같이 남자는 들고 여자는 닦고 그래서 태국어로 그 남자를 푸차이라 그러고 근데 그 교수님이 금방 이해하셨답니까? 아니 그 사람은 비뇨기과 의사니까 예, 예, 했고 그다음에 여자를 푸잉이라 그러는데 네. 푸잉은 털고 아 푸차이는 털고 푸잉은 닦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이 의학 건강 서적이 네. 이 타국어로 번역이 돼서 해외로 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 이구영 대표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태국에 이렇게 저기 소개를 네.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별말씀. 여기 이제 한국어판 제목이 그대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러스트도 한국어판에는 없는 아, 예, 그림을 예, 아주 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메디컬, 우리 의학 관련 이런 책도 해외에서 이렇게 번역 출판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더 이 책도 유용하게 해외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사실 네. 책의 두께가 완전히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의 한 반 정도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포맷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갖다가 네. 이제 예를 들고 이렇게 질병 소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태국 실정이 안 맞는 거는 다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칼럼이 네. 다 태국어로 소개를 될 수 있도록 좀 해놓고 아. 그 사실 이 태국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몇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뇨기과 관련된 게. 네. 그 태국은 제가 이제 2년이 한 18년 전에 네. 로마 학회를 가면서 네. 그때 이제 비행기 값 좀 아끼려고 국적기 대한항공을 안 타고 타이항공을 탔었어요. 근데 타이항공이 바로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방콕을 들렸다가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건데 돌아올 때 이제 시간이 조금 어긋나고 안 맞아갖고 하루 반 정도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네. 공항에서 멍하니 있기가 그래갖고 방콕 시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사 먹었는데 이제 네. 파오파쿵이라는 게 새우 볶음밥, 네, 네. 꾀띠오가 이제 쌀국수 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때 이제 반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태국어로 파풍파이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공심채를 갖다가 모닝글루리라는 공심채를 네, 네, 네. 저도 태국식 좋아하는... 된장에 볶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 맛에 반해서 너무 맛있게 근데 그 음식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세요? 아,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먹기만 했지 음식 그러니까 이름을 그 아는 기억을 모르고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림만 보고 찍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사지를 받았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싸고 발 마사지를 네. 받으면서 한 시간을 자고 났더니 이 뭐 그 한 일주일 학회 갔다 온 여행 피로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와서 태국 공부도 좀 하고 네. 이 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국을 구글을 몇 번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연이었는지 이번에 이제 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고 그 사실 이제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네.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관대하고 이번 생에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생에는 도전 삶으로 다시 이제 환생을 할 거라는 그런 사고공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역사적인 이제 이유로 거기는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특정 직업에만 종사를 할 텐데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가리 뭐 쇼핑몰 직원으로도 있고 뭐 어디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아, 역사적인 예, 거요? 그래서 이 불교 문화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 책에도 네네. 그런 태국 음식이 과연 비뇨기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팍치라는 게 우리말로 고수인데 네네. 이 태국의 태국 음식이 아주 특유의 요상한 향을 내는 네. 저기 그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그 즉 채소인데. 저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예. 못 먹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되게 그렇죠. 싫어하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수를 갖다가 많이 먹는 지역이 있어요. 김치를 담가서 먹기도 하고. 아,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그걸 내 조사를 해서 이제 태국 음식에 관한 한 꼭지를 넣고 또 하나가 이제 트랜스젠더에 관한 얘기가 좀 풀어서 트랜스젠더들은 비뇨기과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태국 트랜스젠더는 어떨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마사지도 좀 태국 마사지도 공부를 했죠. 아, 그것도 여기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태국에서 저번에 소개시킨 인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새 꼭지를. 그러면 그게 그 마사지 교수님 좀 말씀하신 마사지가 비뇨의학 혹은 비뇨기에 도움이 되는 연관이 있는 이거 한번 읽어봐야 그런 봐야...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예.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서울의 강남 같은데 보면 이제 불법 유사 성매매업소 이렇게 그 네. 광고 이렇게 명함들이 돌리는데 거기에 보면 짝가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태국으로 번역을 하면 전립선 마사지거든요. 아 그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전립선 마사지라는데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 진단 혹은 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사실은 의료행위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태국 마사지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마사지 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짝가사이라는 건데 그건 불법은 아닌 거죠? 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최근에는 예. 태국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 기술, 그 마사지 기술 계승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로 그걸 받으러 가면 아짠이라는, 우리말로 치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아주 그 나이든 할머니급 되는 마사지자들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이 고환이랑 전립선의 기능을 좋게 해줘가지고 네. 성기능도 좋게 해주고 임신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 우리 비뇨의학과 뭐 연관된 혹은 연장선상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상황 또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들어있네요. 그렇죠. 사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성에 관한 거면 이게 사실은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게 성행위 중에 하나도 대표적인 게 이제 키스인데. 네. 사실은 옛날 고대에서 키스는 이렇게 존경의 의미나 복종의 의미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왕이나 귀족들한테 손등에 키스를 하고, 네. 이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한테는 발등에 키스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남녀 간의 이렇게 성적인 의미에 우리가 이제 딥키스라고 하는 거는, 네. 혀를 교환하고 하는 키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유래를 정확히 몰라요. 그게 예, 예. 이제 알려진 썰 중에 하나는 네. 이게 고대에서 그 포도주가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포도주라는 네. 게 이제 포도를 잘못 보관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보니까 되게 맛있고 그런데 과거 이제 고대에서는 이 포도주를 갖다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만드는 대로 바로 마셔야 되는데 워낙에 귀한 이제 술이다 보니까 네. 이 종교 행사에 주로 쓰이고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바칠 때 쓰고 또 일반 집에서는 남자들만 마실 수가 있었대요. 여자들은 손대면 안 되는 걸 쓸 때. 그런데 그 포도주란 좋은 것을 이 여자들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외출하고 들어오면 네. 혹시 이제 얼만큼 있는지는 이제 금을 거놓고 가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투명한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옹기 같은 데 예, 있으면 뭐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혹시 그게 냄새만 맡아서는 안 되니까. 네네. 표로 이제 여성들의 입을 훑어가지고 포도주를 먹었나 안 먹었나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성행위 중에 하나가 됐는데 사실 옛날에는 키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뭐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해갖고 사실 치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그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스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네. 첫 번째 판에 있나? 그래서 알고 하는 키스는 더 재밌다는, 더 좋다는. 네, 이게 두 권을 다 그냥 두 권을 다 이 이렇게 두 권을 다 같이 커플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특히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 오줌과 성 인문학을 만나다, 왜 인문학을 만나다라고 이게 책 제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게 비뇨의학과의 이 그 어떤 그 지식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우리 일반 독자들이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각국 때로는 뭐 이런 그 문화까지 접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옛날에 그것은 무슨 저기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알쓸신자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거는 순간 잡기들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쓰시는데? 네. 사실 그 첫 번째 책을 내고 한 5년 만에 4년 만에 이제 저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쭉 좀 적고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런 이제 동기가 될 만한 게 있어서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네. 쓰면서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나왔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책보다는 두 번째 칼럼집이 훨씬 완성도도 높고 네. 제가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썼고 그러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사 얘기는 안 적으려고 그랬고 첫 번째 책에는 시사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태국어로 번역될 때 네. 상당히 높고 예. 여기도 시사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 꼭지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 작년인가 그 모 여성 장관 청문회 때 네.
이 야당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이 네. 그 여성 그 장관 후보자의 유방암 특혜 진료 받은 거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 후보자가 창피한 얘기를 왜 꺼냈느냐. 내가 저기 그 남성 국회의원의 전립선암 걸린 거를 갖다 지적을 하면 괜찮겠느냐. 네. 뭐 굉장히 머쓱한 분위기가 있고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비니크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립선암이든 유방암이든 결코 창피한 암은 아니거든요. 네. 유방은 사실 유방하고 전립선은 서로 상동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남성에는 없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고 네. 젖을 생산해내는 분비기관이고 네. 여성으로 몸에 영향을 받고요. 네. 전립선은 반대로 남성에만 있고 정액을 생성해내는 분비기관이고 남성으로 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병의 발생이라든지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 뭐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여자 네.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방암을 앓고 유방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자는 전립선암에 걸리면 남자의 자존감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그만큼 충격을 많이 받는 암은 맞는데 네. 그럴수록 더 격려를 해주고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 요인은 똑같아요. 비만, 고칼로리 음식, 그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이런 것들이 남성은 전립선암을 만들고 여성은 유방암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힘들더라도 남편이 전립선암에 걸렸으면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으면 남편이 같이 생활습관 쪽에 교정하고 같이 운동하고 식이요법 같이 해서 그러면 부인 유방암에 도움이 되고 나는 전립선암에 예방 효과가 있고 그렇게 서로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지. 아. 창피하니까 묻지 마라. 또 묻는 거를 그런 네. 식으로 또 아, 오르신 말씀. 일부러 조금 창피를 주려고 묻는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그 꼭지 제목을 세상에 창피한 암은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읽을 게 진짜 풍성합니다. 예, 이게 저도 한번 좀 더 살펴서 그 더 많은 해외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예. 아, 그 오늘 이렇게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사실 그 제가 이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혼자서 아 모시고 싶은데 이거 오실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딱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어로 소개를 해주시고 하셔갖고 제가 항상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이요.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설가가 아니라 의학 칼럼니스트인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정말 저는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좀 부끄럽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다음에도 좀 계속 더 제가 청하면 오실 수 있죠. 기회가 되면 사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 이제 책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팬티 얘기를 꺼냈듯이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사실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네. 수 있도록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러 부분을 넣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들이 많고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요 책 분량만한 원고가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아, 지금이요? 남아있는데 네. 재미없는 부분들을 빼가지고 그걸 이제 재미있는 소재랑 엮어서 이제 책을 만들려고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러주셔서 고맙고 정말 이 책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꼭 의학상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문화, 인문, 뭐 기타 다양한 게 지금 그걸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자기 일 PR 시대니까 제가 과장되게 제가 광고를 하자면 이 책은 화장실에 절대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화장실에서 못 나와요. 계속 읽게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개 정말 메모할 만한 오늘 중요한 팁도 저 나름대로 좀
듣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예. 저기 그 유튜브 채널 저기 잘 되시기를 바라고.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게 유행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걸 아직 방송을 하면서 아직 이거를 못했어요. 아, 저도 제 거는 못했는데 우리 이구영 대표님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아유,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아,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신봉석 교수님 모시고 비뇨의학 관련된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뵐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